가게마다 붙은 독특한 모양의 예쁜 간판들. 지난 2007년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마을사람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34개의 간판에 예쁜 글씨를 써넣었는데요. 이 간판 때문에 원촌마을이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버님, 여기 마을 간판이 참 이뻐요. 그전에는 간판이 형편없었거든. 근데 이제 그 외부사람들도 와서 좋고 우리들이 벌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좋고 그 좋다는 말을 할 것이 없지.